想象，汇聚，融合，升华，一个充满无限可能的空间。这里是人才和企业聚集的亚洲文化中心城市投资振兴地区。서울도아니고광주에서가능할까그런걱정이많았습니다2013년기획창작스튜디오지원사업에선정되고광주의스튜디오버튼을설립할수있었어요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소개로 EBS 도만나고강철소방대파이어로보를성공적으로런칭할수있었어요보통투자지구하면예산만지원하고끝나는것이대부분인데광주는기업이성공할수있도록체계적이고실질적인지원이많았습니다坐落于韩国艺术之乡光州的韩国唯一的文化产业创新集群始于2010年的韩国首次挑战努力引领着第四次工业革命技术与文化艺术的融合奠定了更宏伟愿景的基础在构建文化产业内容生态系统的四个区域内打造创新型内容商务环境以文化为媒介创造未来的企业齐聚一堂推动和鼓励新企业的诞生和成长通过全球合作向所有人敞开更远大更全新的机会大门게임시장에서중소개발사가살아남기란하늘에서별따기보다힘듭니다대형개발사가모바일시장까지점령하고있어서자금확보나인력수급에도한계가분명했습니다그런상황에서광주투자진흥지구를알게되었고인센티브도있지만가장좋았던것은중소개발사로서는쉽지않았던투자를받을수있었다는점이고요환경도좋고요즘은또교육기관도잘되어있어서어떤개발의인력확보도무난했습니다培养新一代明星企业的光州型融复合企业支援体系构建全球水准的支援机构网络提供针对文化产业的综合支持服务通过韩国最高水准的税收支持和亚洲文化产业投资组合提供财政支援面向企业开放的顶尖制作设施和创作空间以及为实现稳定人才供应的教育支援集中光州拥有的资本技术和信息一起带领企业奔向成功只要身怀创意和技术就帮助其实现梦想为所有人提供机会与可能性的成功平台今天的梦想成就明天的成功안녕하세요강아랑입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광주에는세계를향한아시아문화의창광주투자진흥지구가위치해있습니다지난2010년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조성된광주투자진흥지구는도심속문화산업육성및클러스터구축을위해조세와자금지원등의혜택을부여하는특례지구인데요광주 CGI 센터권역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KDV 빌딩권역으로구성되어있었는데요그중광주 CGI 센터권역과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은2020년4월에권역확대가확정됐고2020년8월에아킹포트권역이추가로지정돼총4개권역으로확정됐습니다그럼세계가주목하는광주투자진흥지구인프라에대해자세히살펴볼까요미래성장동력을이끌강력한창조엔진
UHD VFX 원스톱 콘텐츠 제작 기지 광주 CGI 센터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첨단 영상 제작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차세대 콘텐츠 특화 산업으로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향한 메인스트림을 만들어갈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GCC. 광주 CGI 센터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반 시설 및 체험 시설이 구축되어 실감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아시아 문화전당,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 CGI 센터 권역을 잇는 삼각벨트를 형성해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회창,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견하는 지식생산의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해낼 텐데요. 아시아 문화 교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새로운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갑니다. 이곳은 광주 콘텐츠 허브가 위치한 전일빌딩 이사원인데요. 기업 성장의 파트너이자 엑셀러레이터인 광주정부문화산업진흥원의 투자 마케팅에 모든 역량이 집중된 곳으로 기업 유치, 창업, 교육시설을 갖추고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마케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주투자진흥지구에는 시민들에게 문화 콘텐츠에 대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상품의 전시, 홍보, 마케팅 지원까지 지역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영상복합 문화관, 음악산업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음악산업진흥센터, 문화산업의 육성 지원과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광주 콘텐츠 창업 보육센터 등이 자리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문화 중심 도시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할 글로벌 스타 기업을 키우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 투자진흥지구. 도전하는 기업과 인재들의 성장을 돕는 최고의 성공 파트너로 전국 최고 수준의 세제, 보조금 혜택과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세제 지원입니다. 광주투자진흥지구에 문화산업 5억 원 이상, 관광산업,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취득세 면제 15년 범위 내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입주 기업을 위한 지원 보조금 종류도 다양한데요. 먼저 입지 보조금은 분양가액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데 수도권 소재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45% 범위 안에서 지원합니다. 이전 보조금은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 시 초과 인원 1인당 100만 원 이하, 기업당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설비 투자 보조금은 건설 투자 중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 등 및 설비 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를 포함해 지원 가능하고 용지 매입비를 제외한 투자액의 17%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고용보조금은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신규 채용 상시 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 1인당 12개월 범위 안에서 월 100만 원 이하로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훈련 보조금, 컨설팅 보조금까지 주어지는데요. 먼저 교육훈련 보조금은 신규 채용 상시 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 1인당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월 1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컨설팅 보조금은 컨설팅 실제 소요 비용 범위 안에서 총 투자 금액의 5% 이내에서 기업당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비전 촉진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투자진흥지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과 공동매장,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지원받고 상품 홍보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준비해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문화산업 입주 기업에게는 3D 제작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무료 제공하는 등 기반 인프라 지원도 다양합니다. 별도로 광주광역시에서는 투자 유치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은 투자 미화 5천만 불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 외국인 투자 기업, 그리고 투자 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인 대규모 국내 투자 기업을 위해서도 보조금이 지원되는데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 공장 등의 입지 및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 또는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부지방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한 비용 등 일부를 특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도 보조금이 지원되는데요. 당해년도 외국인 투자 금액의 50% 또는 외국인 투자 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금액을 합한 금액의 25% 이하에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홈페이지나 광주광역시 그리고 광주정부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문화산업혁신 클러스터 광주투자진흥지구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이어왔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10여 년,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광주투자진흥지구가 아시아 문화콘텐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산업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는 광주투자진흥지구의 놀라운 미래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